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별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잊힌 것뿐이다. 별은 항상 그곳에 있다. 그대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안녕하세요. 코리아 히트 스토리 K-히트입니다. BTS가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BTS의 완전체 공연을 한동안 못 보더라도 팬들은 응원할 것입니다. 군대 문제로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도 1년 동안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진의 앨범과 함께 주가가 12% 상승했습니다.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5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팬들에게 BTS는 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BTS에게도 팬들은 우주였습니다. 이번 앨범 The Astronaut 가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앨범 제목 The Astronaut의 뜻은 우주비행사입니다. Astronaut이란 단어는 Astro와 Nut으로 만들어졌습니다. Astro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별 우주란 뜻입니다. 스타와 같은 말입니다. Nut은 항해라는 뜻입니다. 네이브라는 바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변화된 말입니다. 내비게이션이란 말도 길을 찾아준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별에 대한 동화와 진의 새 앨범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소년이 부모와 여객선을 타고 여행 중이었습니다. 소년은 밤에 배 갑판 위에 나왔습니다. 소년의 꿈은 항해사가 되어 배를 타고 많은 곳을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하늘의 북극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조상들은 북극성으로 방향을 잡고 항해했습니다. 무한히 연륜 있어 보이는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는 항해사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소년, 북극성을 찾고 있는데 잘 안 보여요. 항해사, 별이 사라진 것은 아니야. 별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잊힌 것뿐이야. 별은 항상 그곳에 있다. 내가 다시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소년, 저기 계속 있다고요? 저는 찾기 힘들어요. 항해사, 북극성은 밝기 등급이 낮은 별이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먼저 북두칠성을 찾아야 해. 저기 국자 모양으로 생긴 별들 보이지? 저 별들이 북두칠성이야. 잘 보이지? 소년, 네, 북두칠성은 잘 보이네요. 항해사, 북두칠성의 맨이 두 개의 별을 이은 선을 따라가 봐. 두 별 거리에 다섯 배만큼 바라봐. 거기에 북극성이 있다. 소년, 와, 저기 있네요. 북극성을 찾았어요. 항해사, 북극성은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었어. 북극성만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지. 가슴 속에 희망과 꿈이 있으면 도전할 자신감이 생기는 것과 같다. 소년, 처음 보는 사람은 북극성을 찾기 정말 힘드네요. 항해사, 그래서 북두칠성을 먼저 찾아야지.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삶의 북극성인 꿈과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는 너의 삶의 북두칠성을 먼저 찾아라. 소년, 삶의 북두칠성이요? 그게 뭔데요? 항해사, 북두칠성은 내가 살아가는 힘을 얻는 멘토나 조력자야. 삶의 북두칠성은 내 스스로 정의해야 해. 힘든 일을 극복하고 위대한 일을 한 위인으로 해도 된다. 주변에 사랑하거나 본받을 사람으로 정해도 돼. 좋아하는 가수, 연예인을 북두칠성 삼아도 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힘내다 보면 너의 희망, 북극성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소년, 가수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어렵게 성장했어요. 유명하지 않은 회사 소속이라 방송 출연도 잘 안 됐어요. 팬들을 만날 방법이 없어 인터넷으로 팬들을 만났어요.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팬들과 함께 슈퍼스타가 됐어요. 항해사, 그들은 너의 멋진 북두칠성이구나. 내가 살아갈 힘이 되어주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도와주는구나. 그들을 조력자 북두칠성 삼아 너의 꿈과 희망인 북극성을 찾아 나서면 된다. 내가 북극성을 찾아 나설 때 너도 또 다른 사람들의 북두칠성이 될 수 있을 거다. 소년, 와, 생각만 해도 멋져요. 갑자기 항해사 옆으로 중년의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부인, 여기서 뭐예요? 그 모자는 어디서 났어요? 항해사, 사진 찍으려고 빌렸어. 소년, 아저씨 항해사 아니었어요? 항해사, 누구나 자기 인생의 항해사란다. 항해사 모자를 쓴 남자가 웃었습니다. 부인, 뭔 헛소리예요? 모자나 돌려주고 와요. 부인은 남편의 등짝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7명의 BTS는 팬들에게 북두칠성이 되어주었습니다. BTS는 아미에게 기쁨, 즐거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7명이 차례로 입대하기로 했습니다. 군 입대 전에 진이 팬들에게 정식 싱글 앨범을 선물로 남겼습니다. 10월 28일 BTS의 진이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진이 작사에 참여해 아미를 향한 애정을 담았습니다. 가사는 방황하는 나를 이끌어주는 빛.
빛나는 우주 같은 아미에 대한 헌사입니다. 너는 나를 향해 빛나고 있었어. 어둠 속에 찾은 단 하나의 빛. 너에게 향하는 나의 길. When I am with you, there is no one else. 오직 팬들뿐이라고 가사에서 고백합니다. 팬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가사입니다. BTS의 입대로 힘들어하는 팬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팬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분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 노래를 듣는 동안에는 행복한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업했다. 진의 말처럼 아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뮤직비디오의 영상에도 아미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낱말 맞추기 장면에서 아미, 코지, 패밀리라고 씁니다. 팬클럽 아미가 따스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또 애스트로넛, 문, 스타 같은 앨범과 관련된 단어도 나옵니다. 이번이 진이 첫 공식 솔로 싱글 앨범입니다. 과거에 진은 드라마 제이산의 음악 요스, 자작곡 슈퍼참치 등을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앨범을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싱글 앨범으로 노래 한 곡만 들어있는 앨범입니다. 솔로 앨범으로 진이 혼자 부른 곡입니다. 6월 J.O.B 솔로 앨범에 이어서 BTS 멤버의 두 번째 솔로 앨범입니다. 진이 군대 입대하기 전 발표하는 곡으로 팬들에게도 뜻깊은 노래입니다. 진은 앨범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멤버들과 함께 인사를 드렸는데 혼자 하려니 쑥스럽고 긴장도 된다. 내 생일을 기념하면서 만든 노래, 팬들을 위한 노래는 낸 적이 있다. 하지만 내 이름의 앨범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 두근거리고 설렌다. 이 앨범은 영국 그룹 콜드플레이와 협업했습니다. 2021년 10월 BTS는 콜드플레이와 협업해 마이 유니버스를 발표했었습니다. 마이 유니버스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BTS의 6번째 핫백 1위 곡으로 1년 1개월 만에 총 6곡을 1위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빌보드는 비틀즈의 1년 2주일의 최단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진은 콜드플레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BTS의 예전곡인 마이 유니버스 이후에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게 됐다. 워낙 좋아하는 분들이라 작업하는 내내 즐겁고 설렜다. 진은 콜드플레이의 아르헨티나 공연에 참여합니다. 진은 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사는 정처 없이 흘러가는 나, 나의 꿈을 찾아주는 너, 아미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언제든 빛나게 해주는 마음을 담았으니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찍었는데 지구에 불시착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고향 행성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것이 있는 지구에 남기로 한 우주인의 여정을 담았다.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노래가 더 좋아지게 된다면 좋겠다. 진은 이번 앨범 이전에는 이 밤 어미스 슈퍼참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밤은 진이 반려동물을 생각하며 만든 노래입니다. 어미스는 2020년 12월 진의 생일 전날에 공개한 곡입니다. 슈퍼참치는 2021년 12월 4일에 발표한 곡입니다. 슈퍼참치는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아미에 의한 슈퍼참치 챌린저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앨범은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타운 포유 집계에서 10월 3주차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의 앨범 판매 주문 결제 수량이 집계된 것입니다. 진은 2위와의 압도적 차이로 1위에 올랐습니다. 진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실감케 했습니다. YES24의 10월 3주차 음반 판매량 집계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10월 4주차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니버셜 뮤직 스토어에서도 1차 판매 품절 후 2차 판매로 이어졌습니다. 아마존의 CD 기기 진의 24시간동안 가장 많이 판매한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송과 세트 앨범이 1위와 2위에 올랐습니다. K-POP 카테고리 부분에서도 베스트 싱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은 공개 3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실시간 전세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의 글로벌 영향력과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한국의 금리 인상과 임대 문제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에 공모가격 13만 5천 원에 주식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21년 11월 30일에 최고가 42만 1,5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이후 군대 문제 등 악재가 겹치며 하락했습니다. 2022년 10월 13일에는 최저가 10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4분의 1 토막이 되었습니다. 하이브의 발행 주식수는 4천만 주입니다. 회사의 시가총액은 4조 9천억원입니다. 10월 28일에 진이 솔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10월 28일에 주가는 11만 9천원으로 최저가에 비해 약 12% 상승했습니다. 10월 13일에서 10월 28일까지 상승분을 계산해보면 회사 시가총액은 약 5천억원 상승했습니다. 군대 악재는 선반영되었고 진의 솔로 앨범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설정은 콘텐츠 링크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